저는 힐링과 명상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주로 싱잉볼이라는 도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싱잉볼을 국내 처음 소개한 싱잉볼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네, 1년 반 넘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드리고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대면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얼굴로 마스크 벗고 만나는 날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럽 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부정적인 평가, 막 이제 왜 클럽에 가냐,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이 클럽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막 삶에 무기력하거나 이제 힘이 없을 때 클럽에서 막 신나게 노면 얼마나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클럽이 너무나 좋은 건데, 마치 이제 유흥놀이 마냥 왜 쓸데없이 그런 거를 하는 마냥 이제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 클럽을 이제 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DJ나 클럽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마냥 나쁘다고 비난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존중해 주시면은 그분들의 힘든 점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이제 뮤직 페스티벌은 좀 더 자연에서 이렇게 어른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 혹은 뭐 캠핑 뭐 여러 가지 이제 웰니스 액티비티랑 이제 같이 하는 이런 토탈 뮤직 페스티벌로 이제 진화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라산 페스티벌처럼 이제 기존의 이제 뮤직 페스티벌이 자연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서 뮤직 페스티벌을 계속 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